1, 2, 2, 7, 1, 2, 7.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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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일단, 포인트 씨가 가족 사진을 찍을 거예요. 어린이데이를 네. 위해서.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뽑혔대요, 푸르미가. 역시. 그 하나가 뭐였지? 대가족칠. 대가족칠. 맞아, 찐득. 그치. 대가족칠 대 어린이칠. 저거대로 옷 알아서 입고 각자 찍어주는 거라고 그러던데. 뭔거예요? 네. 아, 내 생각에 저기 가서 한 명씩 골라주자. 어? 자녀,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테일이형 사진 두 개 있으니까 그중 하나를 골라주고. 무슨 생각인데? 아, 그러면 서로가 골라주는 걸로? 와, 일단은 약간 여자 옷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응답과야, 응답. 와, 이걸로 가자. 아, 진짜 이겼다, 이걸로 가자, 이거는. 찬아, 넌 이때부터 챌린지를 주도했구나. 와, 이렇게 어렸을 때 뭐 하든지 왜 이거? 전문인데 오늘 이거다. 저 눈은 몇 가지? 진짜 눈은 몇 가지? 야, 형아, 형아, 넌 애 때보다 팔이 더 얇아졌어. 왜? 와, 야, 근데 칼각이네. 와, 근데 도영이는 애 같지가 않아. 지금이랑 똑같은데? 무슨 말이야 그거?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건 좀. 형, 얘,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다리 부서. 아, 다리 부서. 다리 부서. 진짜. 아니, 이건 좀 애기 같은데. 아, 내가 봤어, 형. 오늘 이거 컸을 때. 오늘은 이거다, 형. 이걸로 동그라미 칠게. 그래, 그래. 동하면 재현이 이거 나. 재현이 아, 이거? 찡긋이 좋은데. 아니야, 찡긋인데. 아, 그래? 찡긋이 아, 근데 진짜 좋아하네. 근데 옷은 별다를 거 없어. 옷이 별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표정으로 아니, 눈썹을 없앨까? 야, 너 눈썹이 왜 없어? 세게 보여. 그려줘. 뭘로 해? 재현이부터 넣어. 아, 찡긋. 이거 찡긋? 자, 정호 고를게요. 정호 형은 맨 3번, 3번, 3번. 1번이요, 1번이요. 3번. 아, 아, 너는 이겨. 이건 근데 좀, 너, 야, 이거 멋있다. 아, 나 1번 하고 싶어. 야, 근데 저건 진짜 올려야 돼. 가라. 아, 오라야. 마크. 이빨 아랫니. 야, 야. 끝. 아, 마크는 예쁘게 컸다. 마크 2번. 나머지는 뭐야? 2번이다, 2번. 아, 근데 지금 이 몸에서 나시 입으면은. 지금 뭐야? 나시 괜찮아? 2번. 2번인데, 2번이 맞는데. 근육이 조금 4마리. 많아. 그래, 예고하면 솔직히 뭐 이런 드럼도 준비해 줘. 근육량이 아, 너무 많아. 근육량. 그래, 예고 드럼도 좀 준비해 줘. 이거 2번. 야, 1번 아니야, 1번. 아, 예. 지금도 가능해, 이거. 지금도 가능해. 2번이지. 나 뭐야? 너는? 가운데. 2번, 2번, 2번. 나 2번, 2번? 2번? 어. 자, 그러면 유타. 2번. 아, 근데 아, 나 이거 할게, 이거. 아, 근데 잠깐만. 이 벌? 벌인가? 어, 근데 이것도 귀엽다. 예쁘다. 이건 누나의 옷이고. 아니, 근데 둘 다 진짜 막상 막하야. 그래, 나 솔직히 아. 나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더 좋아. 나 어, 나도 왼쪽인 나도 거. 왼쪽인 거 같아. 그냥 더. 유타가 원래 전 있었어? 원래 전 있었어? 아니, 전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뺀 거 아니야? 이거 타조 아니야, 형? 아, 왼쪽 가자. 왼쪽 그 귀여운데. 원래 나 왼쪽인 거. 당연히 왼쪽 이걸로 갈게. 벌. 태용이 형은 왼쪽으로 가자. 아, 근데 왼쪽 팔이 얇아졌어 지금. 오근이야. 선거하죠, 선거하죠. 어디? 근육. 이때부터 형은 SM이야. 왜? 이걸로 가자. 야, 이거 저, 맨날 입는 거야. 엄마 입는 엄마. 어, 근데 전이 형. 엄마 왼쪽 사진 표정.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 어머님으로 갈까? 별차이 없어. 아, 그러니까 일본 갈 거면 어머님 역할 누가 해줘야 돼. 누가 역할 해야 돼? 태용이 해줘야지. 어머님 역할 누가 할 거야? 태일이 형. 이걸로 해? 아, 2번이 좋은데. 그래, 2번? 근데 2번 하자. 맞아, 1번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어, 태일이 형. 아, 진짜 와, 태일이 형 근데. 아, 1번 가자, 뭐. 1번, 1번. 1번? 불렀습니다. 오케이. 와, 끝났어? 저희 각자. 네. 아니, 1차적으로 각자 2번 보고 우리가 추가해주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피팅 해보시겠습니까? 아, 머리까지 네. 해야 돼. 아, 피팅 해보시겠습니까? 피팅 해보시고 싶으신 분 말씀해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갈아입어? 피팅 저기서 가능합니다. 어. 결제하시겠어요? 결제 여기서. 근데 이게 관건인데? 얘가 관건이야. 이거 안 들어가. 재현이 형 이거 좀 잡아주면 안 돼? 어. 태현이 나오는데 괜찮아? 잘라. 아, 저거 봐봐. 됐어. 자, 지금 어, 이거 잘 나왔는데? 컴온.
괜찮나 이거 좀 줘. 이걸로 해. 어, 비니 컬러가 다르잖아. 똑같아. 이거밖에 없어. 이 색깔. 아, 이걸로 써야지 그러면. 그게 문양은 비슷한데 컬러가 다른 거지. 왜 이렇게 빵빵빵해? 짜장 국밥. 형이 어딨지? 맨 왼쪽 거. 아, 오케이. 약간. 아, 1번이 안다고. 오,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좀 더 순수하게 오셔야 돼, 순수하게. 너무 지금 쉽게. 순수하지 않아요. 약간 부끄러워. 이게 섹션이 있어, 여기. 예. 조근접, 조근접인데. 어, 수염적인 섹시. 수염적 섹시해요. 이게 내줬는데요. 잠깐, 볼 한번 봐야겠다. 아니, 아니, 저 파워. 어, 지금 잘 나왔어, 지금 잘 나왔어, 형 파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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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형, 세로로 찍어야 돼요. 아, 이거 잘 나왔어. 왜 알았지? 세로? 아, 내 표정이 안 나온다 이제. 아니야, 아니야, 잘 나와. 근데 이거 다음, 다음. 나봐. 대현이 어디지? 찡근. 대현이 찡근. 자, 찡근 빨리 찍을게요, 찡근. 찡근 빨리 찍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주름 생기기 전에 끝낼게요. 자, 찡근. 아, 자. 한번 보자. 나온 거 같아. 어, 이거 잘 나왔네. 봐봐. 아니, 형, 이거 잘 나왔는데? 아, 그때 약간 이쪽? 이쪽으로? 세로. 맞아, 맞아. 세로? 이렇게. 세로. 그리고 오른쪽 어깨 살짝 올라가야지. 그렇지. 좋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만큼 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드는 거 5번 누르면 된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드는 거 5번 누르면 된대. 마트 바르고 보조 빨리 빨리 우리가 보조 보조 먹었어 먼저 먹어. 네. 제 마크 씨 드럼 스틱. 아니 드럼 스틱인데. 찍겠습니다. 정우 어디 있어? 정우 어디지? 세 번 밑에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울어야 돼 너. 그렇지. 감당 아니 손을 약간 손이 약간 앞에 있어야 돼. 이러 약간 이러고 그렇지. 약간 왜 이런 느낌. 소리 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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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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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확인할게요. 아랜디. 내가 끝내지. 잘해. 이거 나갈 수 있냐고. 오, 미스해. 이렇게 미스해. 자, 일단 태형 형도 세팅하고 오세요. 네. 자, 마크들 마치. 아까. 자, 오늘의 사진. 사진 작가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약간 몸 살짝 이쪽. 오른팔 좀 더 올려주고 왼팔 살짝 그리고 눈 똘망똘망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 봤어? 어 카메라 보고 있어. 입 살짝 동그랗게. 어 형 잘 찍는데? 잘 찍잖아. 마크 씨 순수한 한 스푼이요. 아 귀여워. 오케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아 나 너무 잘 찍는 것 같아. 어? 어 비싸다. 뭐야 먹방 같아. 자, 우리 도영 씨 입장하세요. 형 진짜 프로 카메라맨. 아 근데 형 진짜 폼이 아, 어? 아, 폼이? 오 폼이 알잖아. 도영 씨 갈게요. 우리 아, 아 이거 근데 오른쪽 아니야. 왼쪽 얼굴로 가야겠어. 여기 왼쪽에 와서 아 왼쪽으로 모델링이네. 대리형 지금 사진 찰 거야 지금. 형도 이거 한번 봐봐. 와 형 근데 나왔어. 형 약간 살짝 이렇게 다른 장면? 싱크로율 높여서 발표를 해. 와 됐다 됐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 자 다음 태용이요. 바로 나와. 왼손으로 모자 잡고 오른손으로 V예요. 야 괜찮아 옆 사람 필요해 옆 사람. 아니야 형 오른손이야. 오른손이 V야. 진짜 열심히 해. 아 혜찬이 귀신 같대 지금. 야 혜찬이 귀신 같대. 봐봐. 자 우리 자니 워커 살짝 그 정면.
자, 반대로 왼쪽으로 아, 보자. 약간 카메라 끝에 걸려야 돼. 그 약간 다운해서 찍어야 돼. 너 가만히 있어. 아! 오케이. 아, 누구가 깝잖아. 아! 아니 지금 카키아켄지야. 아 저 입술 그거 맞아. 와 좀 오고 있어. 오, 온다. 와 좋아. 귀엽다 오. 오빠 나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스마일. 꼬르미 같이. 네.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호 끝! 야호! 번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호 끝! 127데이 출발해! 야호! 아! 우와, 이거 태국 땅이네! 나 그걸? 뭐, 이거? 이거? 아, 어, 맞아. 와 어릴 때 이거 와 이거 알아?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몰라. 근데 어릴 때 이거 많이 썼는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약간 재현이 생일 파티에 초대된 친구들 같지 않아? 어서와. 127살. 나 하나만 아무거나 던져주라. 태연이한테 줘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무거나 달라매. 아니 너가 아무거나 줬잖아. 그러고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아, 뜨끈한 국물 먹고 싶다. 뜨끈한 국물. 좀 신나게 하겠어, 지금. 스마일. 스마일. No one until now.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형, 이거 솔직히 괜찮았어. 그래도 솔직히 괜찮았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 다음 네. 아 진짜 아 이거 재밌네. 10초 10초면 찍으세요. 내가 찍어봐도 될까 혹시? 응. 아 혹시 아... 내가 한번 도전해봐도 아, 다음 될까? 다음 팀 찍어보는 거. 아 그럼 어? 약간 위에서 귀엽다. 좀 가까이 더 하나 더 찍어. 하나 둘 셋 좋아요. 와, 이 국민형 가져가고 싶어. 미쳤어. 진짜 커. 아. 하나, 둘, 셋, 셋, 로. 봐봐, 내 것 봐봐. 이거는 뭐. 그냥 뭐지? 편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어줄게.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아, 여기서 하는 거네.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냐? 아, 그 위에서 뜯어준다고. 아, 이거를? 자, 하나.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이거 사진 안 봤지? 하나, 둘, 셋. 아닌가? 뭔데 저게? 하나, 둘, 셋.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하나, 둘, 셋. 아. 레전드다. 레전드다, 진짜. 진짜 얼렁뚱땅. 아니, 근데 세 명의 그림이 너무 좋아. 하나. 세 명은 너무 어울려. 하나, 둘, 셋. 얼음띵깡. 와우. 얘 또 자기가 잘 돌렸으면서 안 된다고 또 이러다가. 에이, 폴로. 너, 뭐, 폴로. 이거 폴로. 폴로? 아, 폴로. 이름 앞으로. 야, 잠깐만, 나 이거 뗀다.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위로 쏠게요. 하나, 둘, 셋.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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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형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형 쪽으로 해봐. 아니 홀더가 아, 형 셀프로 해줘. 셀프 이거 홀더가 걸쳐있어서 하나 둘셋 아. 위로 쏠게 이쪽으로. 네 갑니다. 하나 둘셋. 와 나 방금 진짜 그리고 뭐 깨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부족하면은 야, 킥 봐봐. 부족하면은 봐봐. 이거를 위로 올려. 다섯 명 여섯 명 눈 감아서 아무도 뭐라 하지 마. 소리 났을 때 안 까볼 수 있어? 아 뭐 하냐고. 아 나는 그럼 지금 말할게. 나 일부러 감을 거야. 원 나 진짜 안 감을게. 투 스마일. 아 나 감았어. 와 난 와 이거 너무 아니, 이거 어렵다. 나 미쳤어. 100% 아니 어, 이렇게나 많다고? 우와 조명 나이스. 조명 나이스. 나 봐봐 나. 우와 너무 맛있다. 아 이 정도면은 충분해. 자유롭게 저 하늘을. 이게 프로 아니야? 진짜 이 우리를 웃겨주는? 진짜 그냥 알아줄게 놀아봐. 어 형 너무 귀엽다. 괜찮아 좀 나와봐. 안 보여. 뭐 먹고 있어? 뭐 먹는 척 한번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아, 케이크, 좋은 케이크 생각이야 찍어줘, 케이크 재현이 찍어줘. 재현이 좋은 생각이야. 한 번에 갈게 한 번에. 한 번에 가 한 번에.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자 케이크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생일 때 이 노래만 들었잖아. 자 하찬이랑 마크가 들어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야 무거워. 태어나줘서 자 지금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한 번씩만. 태일이 형 안 보여요.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완전 완전히 다 같이 부를게요. 하나 둘 셋. 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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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기린 우리 시즈니들이 소중하게 남겨준 추억이 냐오. 네. 유타야 떨어진다. 유타야 네. 유타야. 어,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여기도 있네. 유타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 유타?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 한 잔. 아니야. 아. 진짜 맞지? 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 한 잔의 여유. 이거는 그냥 여유를 가져. 가져. 리가또 리가또 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우리 모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링크 플러스에서 윤슬 불렀을 때 그 현장 분위기부터 공기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날 인정합니다. 다들 근데 콘서트가 많다. 와 태연스 무대 얘기만 태연스 버터플라이 최초 공개래. 야 근데 더 링크 플러스 얘기 많다. 그니까 와 우리 이때 기억나 형들? 우리 시구 했을 때 이것도 진짜 추억이다. 형이었어? 아. 내 기억은 왜 태일이 형이지? 나 근데 나 진짜 못 던졌어 그때. 근데 우리 와 우리 예쁘다. 아니 야. 엔딩 그거 할 때 우리 눈 코입 안 나오면 뭐 내기했을 때. 맞아. 근데 아, 그런데 다 나오지 않았나? 태일이 형이었어. 태일이 세 비야 있어 세 비야. 이거 세 비야. 이거 봐. 우리 무대 바로 끝나고 마이크 안 빼고 올라갔을 때 아니야? 아 근데 무대 사진 많은 게 되게 좋다. 와 이거 옛날에 첫 그거다. 마이애미 여기서 레모네이드 먹었잖아. 맞아, 맞아. 그때 나랑 잔이 형이랑 세비체 먹었어. 와 진짜 세비체 진짜 인상 많이 깊나봐. 정우는 우리 애기 어, 너무 맛있었지. 와 이렇게 따지면 진짜 추억이 너무 많다. 야 대상 있다 저기 봐봐. 봤어 와 진짜 애기다. 야 그 소방차 아니야? 맞아. 더 유니티 마콘날 테일이가 터치 테일이랑 터치 부르는 순간. 어 그거 좀 감동이지. 그 링크 재팬 코로나 중에 시즈니가 된 나한테 처음으로 우리를 만났던 순간이었어. 와우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 더 유니티 서울 콘서트 마콘 테일이까지 다 같이 와 터치 불렀을 때가 진짜 많아. 여기 세 개 봤어 나. The entire era of two baddies is very iconic. Thank you. 우리 도영이가 무대하기 전에 애교 부릴 때? 정우 데뷔 때가 있어. 응애! 체리 검찰 1등 했을 때.
얘들아 그냥 다 남기면 안 되는 걸까? 마음에 들어. 근데 나 이때 진짜 얘기했지? 이거 시골에 갔을 때 진짜 기억 많이 나지 않아? 그리고 핫도그 먹고. 핫도그 먹고. 와 이거 진짜 카메라네. 잔이야 내가 준 라이카 아직도 갖고 있어? 당연하지. 난 뭐 라이카를 사줬어? 난 요 1960년대. 아니 안 돼. 쓸 수 없어. 쓸 수 없어. 안 돼. 아 it's just antique. 장식품이야. 아. 오 근데 어떻게 샀어?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보스미비 찍을 때.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것도 그런가 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레전드지. 난 이걸 제일 좋아해.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year.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 사진을 골랐고요. 이 사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때 되게 풋풋했죠. 단체로 이제 해변을 걸으면서 낭만을 만끽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그거다 후지큐. 여기 우리가 일본 가서 놀이기구를 탔을 텐데 이때만큼은 진짜 그냥 놀러 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행복했다. 난 좀 무섭긴 했는데 100% 즐기고 있는 모습? 저는 테일이 형까지 더 유니티 콘서트 마콘 정말 앵앵콜 했을 때가 되게 꿈만 같고 뭔가 이렇게 운명처럼 하나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청춘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청춘을 느끼게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는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DJ 때 저희끼리 이제 내기 했었거든요. 얼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밥 사기로 했네요. 그 내기를 했는데 이 사진에 뭔가 약간 뭉클함이 좀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좋다. 저는 이건데 첫 일본 투어 홀 투어 갔을 때. 와 홀 투어 있어? 여기. 홀투어 갔을 때 사진인데 도시 옮겨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공연하고 맛있는 거 공연하고 와 여기서 내가 끼어들게. 뭐냐면 우리 미국 투어 가기 전날 어, 막 D마이너스 뭐 이런 거 찍고 어, 그랬잖아. 맞아, 맞아. 가기 전날 이렇게 찍었던 맞아. 사진. 그리고 제일 최근에 콘서트에서 우리 시즈니가 시즈니의 자부심 우리 칠 이렇게 딱 써줬을 때가 되게 많이 남습니다. 좋다. 근데 이거 갖고 싶어. 저는 이거 골랐습니다. 막내 세 명이네. 소방차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삼 되게 애기 같기도 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흐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뭉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진짜 형만 똑같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줘. 나 이거 너무 좋아. Hearing their songs every day while going to work and when coming back. 출퇴근할 때 우리 노래 들을 때. 그거지, 진짜 그거지. 그거가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나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해찬이야? 해찬이 아니지. 해찬이가 아닌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근데 확실히 해찬이는 아니고 그냥 사진이. 이 사진 마음에 들었어. 야 이거 뭐야?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이걸 골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시골했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 이때 다 울었을 때. 아 이 사진도 정말 좋아하는데 해외 갔을 때 다 같이 놀러 다닌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마이애미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마이애미 때가 투어하면서 논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무슨 노래 했길래 놓으시길래. 이게 시상식 아니야? 이거는 무슨 무대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사진. 무슨 곡에 어떤 무대였는지. 이럴 때도 있었다는. 일본인 것 같은데 또 127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느낌. 아니 나 고등학교 때 지단이라고 했거든? 가져가세요. 현아! 10명 걸은 거 아니냐고. 10명 안녕하세요. 현이가 여기 있네. 네, 도영이 여기 있어. 현아 여기. 어, 이 사진 뭐야? 16년 전부터 도놀모였대. 궁금한. 이거? 사진. 이게 레전드 무슨 곡이야? 어떤 곡이야? 이게 근데 진짜 이슈가 된 게 진짜 대박이다 생각해보면. 형이 만들었지. 아, 그 순간 아직도 기억나. 네가 화장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지독해, 진짜. 지독해.
어떻게든 이거 인정이야. 노력해. 이걸 인정이 돼야 돼. 노력 천천지. 네, 우리가 우리 칠데이를 이제 맞이한 지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와우. 벌써 드림스 컴 투어가 시작이었죠. 아, 그러네. 아, 우리 트랙 비디오 드림스 컴 투어가. 야, 아니야. 맞아. 그러면 다섯 번째면은 안 돼. 20, 21, 22, 23, 24. 다섯 번째. 맞네. 와, 진짜 다섯 번째에도 우리가 맞이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똑똑해? 벌써 2024년. 나는 이렇게 또 1, 2, 7대 우리 칠데이 하면서 이런 글 보니까 좋다.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이벤트가 누구에게 또 즐거움을 준다는 증거잖아. 와우. 그러니까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최근까지 이제 가요대전 때 우리 질이 시즌이 기 살려준 추억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기를 살려준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뭘 더 살려줘야겠다. 우리 시즈니의 길을 한껏 맞아. 한껏 올해 한껏 길을 살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즈니도 우리의 길을 살려줬기 때문에 맞아. 2023년도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즈니들 이제 2024년이 밝았고 어떻게 보면 또 1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처럼 2024년도 굉장히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랑해보고 싶은 거 다 사랑해보고 응원하고 싶은 거 다 응원해보고 끝도 없는 노력, 열정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 2, 7 데이 때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시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1, 2, 7 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24년 화이팅! 24년도 네! 화이팅! 1, 2, 7 데이 축하해! Congratulations! 빵빵.